제일 기대되는 거. 예, 네, 진짜 이거는 라떼가 수명이라는 거. 와, 심지어 0칼로리야 이거. 클리어 에스프레소 앤 밀크. 우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커피 샷이랑. 냄새 맡아. 오, 신기하다. 오. 네, 지금 저희가 다섯 개의 투명 음료수를 샀어요. 처음 마셔보는 건데 맛이 어떨지. 그리고 브로드님이 또 발견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딸기 맛, 그리고 뭐라고요? 아이스크림 맛. 아이스크림 맛? 근데 보라색깔인데 보라색 아이스크림 맛. 보라색 아이스크림 맛.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정체불명인데 먹어보고 솔직히 한번 말해드릴게요. 복숭아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궁금한데요? 약간 이건 2%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복숭아니까 또. 이렇게 한 번씩 이거... 돌려면서 먹는 건가요? 향기? 일단 냄새, 예,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아니, 아이스티가 2%보다 훨씬 세고 아이스티 냄새. 저부터 말씀드리면 2%네요. 아니, 한 4% 되는 거 같아요. 4%, 4% 괜찮다. 네, 네, 맞아요. 진해요. 2%보다 좀 더 진하니까 4% 합시다. 이거는 몇 점? 점수? 몇 점 만점이죠? 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3점. 와! 너무 예상. 아, 나는 그냥 4점. 4점. 저도 이거 솔직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예측 가는 맛이 2% 만날 줄 알았는데 4%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점. 예. 네. 네. 그러네. 자, 얘도 그러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 레몬티 이것도 약간 예측 가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복숭아밖에 없어서 얘는 조금 신기할 것 같아. 난 뭔 맛이 딱 알 것 같아. 네모나를 물에 탄 맛. 아, 뭐야. 아, 네모나를 물에 탄 맛. 딱 그 맛이야. 아, 뭐. 자, 일단 저부터 평가할게요. 저는 돈 주고는 안 사먹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공짜로 주면 목마를 때 마시는데. 아, 근데 복숭아보단 맛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탄산이죠. 자, 이거는 되게 특이해요. 이거 망고인데 망고가 하얘요. 얘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잠깐만. 근데 망고 냄새가 확 나긴 해요. 이거 뭔가 끝맛이 조금 되게 독특하다. 지금 다들 표정이. 근데 특이하긴 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복숭아로 입헹구시는 거예요. 아까 4점이라며요. 근데 전 얘가 더 맛있어요. 이것보다? 자, 자, 그럼 몇 점? 전 이거 6점. 6점. 너무 후한가? 자, 몇 점? 나는 4점? 4점. 아니, 저는 맛이 있잖아. 5점. 근데 이게 시원하게 먹으면 이거보다 좀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이거 딱 처음에 먹으면 사이다 맛, 탄산 맛이 일단 오고 그 다음에 망고 맛이 나중에 느껴져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림은 뭔가 곤약 젤리 같은 느낌. 곤약 젤리? 근데 냄새가 난 안 느껴지는데? 아니, 무슨 냄새지? 밀키스. 밀키스? 김 빠진 밀키스 냄새야. 어?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약간 밀키스 냄새 난다. 근데 점성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얼려 먹어야 되나? 아닌데? 알겠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하얀색 요구르트. 그죠? 아~ 요구르트. 그죠? 우리나라 그 노란색 요구르트 있잖아요. 이거 하얀색 요구르트. 아, 그러네. 이게 요거트네, 그림이. 아, 요거트예요. 아, 요거트 맛. 요구르트를 약간 물에 섞어서 단맛이 좀, 네, 단맛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악이에요. 우리가 점수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복숭아 7점 줍니다. 우리 맨 처음 마셨던 복숭아 다시 줍니다. 아까 4점이라고 했는데 말취손 7점 줍니다. 7점. 이게 최악. 네. 근데 요거트를 먹으면 약간 텁텁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아, 맞아. 넓은 게 없어. 넓은 게 없어서.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나는 싫어도 너는 좋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자, 그러면 몇 점? 저는 2점. 2점. 2점이면 거의 쓰레기인데요. 맞아, 제일 싫어. 6점. 난 6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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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취향이 달라요. 저는 3점. 제가 보기엔 우리 둘이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 전반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여자 취향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단발 생머리. 단발 생머리? 하나, 둘, 셋. 단발. 이렇게 안 맞네요. 안 맞네요. 그냥 요거만 잠깐 맞았던 걸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렇게 보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살 맞는 형이라는 거. What? 자, 그러면 마지막. 제일 기대되는 거. 네, 진짜 이거는
라떼가 투명이라는 거. 심지어 0칼로리야 이거. 아 맞아, 0칼로리. 네, 라이트 0칼로리고 클리어 에스프레소 앤 밀크. 우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커피 샷이랑. 왓? 아 그래요? 근데 클리어. 어떻게 만든?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죠? 향을 넣나?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서 사실 마지막으로 넣은 거예요. 왜? 냄새가 궁금하다. 커피 냄새. 오 완전 진짜 진짜 커피. 냄새가 더 신기하다. 오. 그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우와. 이렇게 하얀 곳에서 이렇게 센 커피 냄새가 날 줄은 몰랐어요. 그 레스비 그 냄새. 어, 진짜 레스비. 커피 방향제. 네. 커피 방향제. 오, 신기해. 과연 예전에 커피 아이스크림. 아, 그죠 그죠. 더 이상향 더 이상향. 들어보시죠. 어, 이거 진짜 궁금한데. 근데 일단은 이 식감이 물이잖아. 라떼는 우유인데. 표정이었습니다. 안 좋은데 별로요? 다시 한 모금 맛보시고. 뭔가 사탕 좀 빨간 맛. What? 맹맹. 커피향. 커피향을. 근데 아까 형이 말한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그 사탕을 빨간 맛 맛? 커피를 마시고. 물을 한 잔 마신 거야. 어, 그러니까 입에 남아 있는. 네, 입에 남아 있는 커피를 막 같이 마신 느낌? 그죠? 아이스 라떼를 먹었는데 얼음이 다 녹은 거야. 아, 그런 느낌도 있다. 표현 잘하시네요. 이건 좀 묘하다, 근데. 네. 신기해요. 좀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커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생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아 그래? 맹물을 괜찮겠다. 생수를 안 좋아하는 이게 약간 그냥 커피는 조금 마시고 싶어요. 근데 또 다이어트는 하고 싶고 거기에는 제격이다. 다이어트 할 때 좋겠다. 네. 근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마카오까지 와야 되네요. 우리 커피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나쁘지 않았어. 제가 한 세 모금 마셔봤거든요. 마시면 마실수록 좀 더 괜찮아지는 느낌? 처음 마실 때 신기한데. 예, 그리고 네. 브랜드가 아사히예요. 7점 주겠습니다. 오~ 7점. 저는 2점. 2점? 이거 봐요, 진짜 다르다니까. 저도 얘가 제일 높아요. 8점. 8점? 네, 저는 얘가 베스트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선물용으로 사기 괜찮을 것 같아요. 특이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팔고 맛도 특이하고 안 먹어본 맛이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싫어해도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해도 여러분이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살아온 그런 생활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남았어요. 과자 이거 두 개 한번 먹어볼게요. 오, 딸기 향이 여기까지 나왔네요. 자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 자 네. 건배. 와 오레오. 맛있다.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초코 오레오는 너무 달고 너무 초코초코만 그래요. 맞아. 근데 이거는 초코랑 딸기랑 같이 있어서 전 이게 더 나은데요? 저는 원래 오레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싫어했냐면 너무 달아서 싫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초코초코니까 가만히 사는데 네. 근데 이건 딸기 있으니까 그나마 좀 중화가 돼서 괜찮지 않아요? 초코초코보다 나아요. 원래 오레오는 초코초코한 맛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진짜 정체불명해.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이스크림 맛이라고 하는데 향기가 더 강해요. 약간 캔디 맛 난다. 드셔보세요. 아 캔디 향이 뭔지 알겠다. 새콤달콤한 향이. 포도 맛인가? 끝에 박하 맛도 약간 나요. 우와 갑자기 그 시원한 느낌이 와. 네 시원하죠. 맞아. 나도 신기했어요. 난 전 제가 지금 잘못 느낀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되게 시원해져요.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궁금하다. 아 그래서 아닌데?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시원해서? 시원하니까. 시원해서? 블루베리랑 아이스크림 플레이볼. 복캔디 먹은 것처럼 화해요. 네 화해요 지금. 네. 뭐 진짜 신기한 맛이다 이거. 딸기하고 초코는 솔직히 맛이 예상이 가는데 이거 맞아. 진짜 절대 예상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어떤 맛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복캔디 화와는 또 달라. 애기들이 좋아하겠는데? 맛도 괜찮아요. 신기해서? 아 이거는 진짜 사갈 만하다. 여기 브로우디님 제가 여기 밑에 남겼잖아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 1회차시래요. 이제 그래서 마카오 오셨다가 좀 이따 주에 넘어가실 거고 저희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마카오님 영상 보고 다 그 코스만 가요. 마사지 받으러 가고 코코 먹으러 가고 짭퉁도 한번 보고 네 그 지하상가도 보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마카오 오셔가지고 콜라보 해주세요. 콜라보 정말 저는 필요해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그냥 마카오에 남는 거죠? 아, 마카오 건.